저 할 거예요. 잠시만요. 셀프 메이커. 슈가형 빠질 수 없죠.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그대 뒤에 진영이 있습니다. 아, 뭐야? 무슨 뭐 이게 뭐야? 뭐 해줘요? 윤경 누가 때렸냐? 네? 자 합시다. 누가 윤경 때렸어? 우리 윤경. 야, 야 이 정도면 피난 거 아니냐? 피 고피. 맞았어? 아, 형님. 자 갈까요? 저 이게 답니다. 어, 자가 진영 왜 안 해? 자, 넌 메이크업이 아니야. 어, 태형 형. 네. 아, 저는 메이크업이라서 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진영 안 했다니까. 예. 아, 진짜 오늘 촬영. 자, 태형 씨. 맨몸으로 촬영하고 싶어요? 맨몸으로 촬영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아예 여러분들을 촬영에 배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남용이에요. 네. 월권행위, 월권행위. 자, 태형 씨 잡으세요. 자 진행하세요. 자, 정국 씨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볍게만. 야, 이걸 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얼마나 세게 누른 거야 이거? 아 이런 뭐야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꼭 했어요. 자 촬영 감독님 저희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네네 아 그것만 정해주세요. 저 파트 때 누가 들어주실 건지 그 뭐 파트를 아, 정국이가 들어주세요. 제 파트 때 예 아 좀 셀카로 찍으세요. 셀카로 제가 할까요? 아, 저 멘탈 케어인데 예 아니 셀카로 찍겠습니다. 셀카로 찍으세요 그냥. 자 멘탈 괜찮죠 다들? 자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아, 멘탈 안 좋아요. 아 멘탈 안 좋습니다. 아, 지금 멘탈 안 좋아요. 빨리 케어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스타일리스트 지금. 아니 씨. 아니 왜 가슴을 케어하고 있어요? 멘탈을 케어. 자 갑시다. 자 촬영 중에 빨리 롤 해주세요. 롤 빨리. 자 갈게요. 자 롤. 연출은 뭐예요? 자 여기 뜨면 롤입니다. 아니 뭐 누가? 자 뮤지. 자 누구부터죠? 저요 저부터. 자 갈게요. 자 이거 한 명 들어줘야 돼. 자 스태프분들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스태프분들 안 나오게. 네. 자 최대한 여기는 피합시다. 지민 씨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조명 네. 감독이 누구예요? 정국 씨. 조명 감독 정국이. 넌 나오면 안 돼. 여기를 해줘야 돼. 야 조명 감독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조명 감독인데요. 그러니까. 자 레디. 셀프로 해 이렇게. 레디 액션. 고.
엔딩 어떻게 할 거야? 씨, 드러울. 연출. 자, 연출할게요. 나와요. 촬영. 엔딩. 엔딩. 엔딩 갈게요. 저 엔딩 아직 안 됐는데. 연출. 하나, 둘. 아니 왜 그쪽 그렇게 엔딩해요? 네? 엔딩. 네. 자, 아이고, 자 별거 다 했네요. 나 어느 정도야? 이게 뭐야 이게? 자, 저. 아니 별로 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5년 전 등골 브레이커보다 퀄이 더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때보다 의상 가격도 아니, 저렴해졌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좀 진지하게 좀 뭐 커스도 많았고요. 그치, 로켓도 많았고. 그 안경 좀 네. 빼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네. 자, 진 씨 오늘 라이브 어땠는지 한번 한 마리씩 말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일단 앉을까요? 네, 앉으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다들 네. 멘탈 다들 지금 멘탈 케어 필요해요? 네, 멘탈 필요해요. 자, 멘탈, 멘탈. 아니, 멘탈을 만들었는데 왜 자꾸 가슴을 던져요? 멘탈, 멘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멘탈 괜찮아요? 아, 아 멘탈, 멘탈, 멘탈 좋아요. 자, 정신 놓으세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몰라요. 네.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 앉으십시오. 아, 입술 때문에 저 멘탈이 잠시 나갔다가 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셀프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찍고 나니까 어느새 아쉽지만 여러분들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벌써?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어떻게 보내는지 한 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정우씨부터 한 마디씩. 정우씨부터 하시죠. 저부터요? 네, 제 머리 건들지 말고. 일단 예. 항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하면 라이브... 뭘 왜 이래. 무사 아이가? 어디야 여기야? 네, 항상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아 참 좋네요.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약간 이런 라이브 할 때마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비앨범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뭐 심심할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 아니면 뭐 슬플 때도 괜찮고 그냥 저희 노래 들으면서 항상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스테이 하고 있으니까요. 스테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자 저는 뭐 저의 이렇게 그 저는 뭐 이 컴백 라이브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사실 모든 많은 방송들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터뷰.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쵸. 저희 이 V 라이브는 근본이 없어서 좋아요. 네. 맞아. 아, 네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진짜로. 그냥 네. 다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저희 네. 이 하는 사람이 편하니까 보는 사람도 편하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네. 앨범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 앨범 저희 B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B B 누가?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저는 우선 일단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소라 아니야, 소라? 찔리면 죽나요? 네, 일단 앨범이 나와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고 그냥 이 앨범 들으시면서 되게 오늘 라이브까지 보시면서 되게 즐겁고 또 이 나름의 이런 힘든 시기에 조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라이브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시고 오늘 윤기 형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 윤경이 없었죠. 네. 윤경이 있었지만 없었는데요. 네네. 네. 아, 윤경과 다음에는 같이 한번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윤기야 보고 있니? 헤어스타일이 되게 변이네요, 변. 아, 이거 매해매 분이 만져주신 건데. 네. 네. 밀폭발하려고요. 자, 다음. 태영 씨. 네, 이제 많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정말 저희들의 의미 있는 곡들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듣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를 했지만 아미분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아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며 저희는 라이프 고전 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호. 아, 네. 너 왜 리본을 달고 있냐, 머리가. 제 머리가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머리가 되는지 살짝 소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미키 같은데, 미키. 미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V 라이브를 통해 뭔가 세상 다시 느끼네요. 앨범이 나왔고 진짜 이제부터 B 활동이 시작이라는 거를 다시 세상 느끼고요. 뭐 준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예. 저희가 사실 이번 앨범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나오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뭐 이번 앨범은 참 뭔가 커다란 메시지가 없어요. 그 진짜 별로 별거 없고 그냥 너도 나도 모두가 진짜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쨌든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손잡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그냥 뭐 엄청 커다란 의미를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약간의 위로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요? 오늘 또 이렇게 네, 태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뭐 슈강도 지금까지 이제 브이라이브를 계속 시청하고 있었으면 정말로 멋있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안 하고 안 있기만 해봐라. 안 봤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다. 묵사발로 만든다. 네. 왔어. 뭐야? 뭔만 좀 와. 이제 그만 할 것 같아. 네. 우리 일단은 뭐 제가 이번 B 앨범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지만 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저희 어선 멤버들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휴가 형 없이 어떻게 스케줄을 할 수 있지? 라든지 뭐, 진짜 어떡하지? 무대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심이 되네요. 정말 뭐 제가 뭐 영영 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곧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슬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고 들어왔냐고. 또 한번 쳐주세요. 라이코선 한번. 아 나는 마지막 나 마지막에 띵동해서 드디어 이제 좀 라이코선 기타 쳐주는 거 했는데. 네. 그랬으면 멋있었을 텐데. 윤기 형이 어깨 괜찮아지면 라이코선을 쳐주겠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는 정말 건강해진 슈가 씨와 함께 7명 전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땡큐! 감사합니다. 라이트 요 걸! 안녕! 야, 여기 눕혀줘야 된다, 슈가 형을.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디자인하고 눕혀놓으니까 좀... 고생했습니다.